안녕하세요. 저는 경영정보학과 16학번 네, 황인우 순장이라고 하고요. CEC 6년 차입니다. 머리를 기르는 건 아니고요. 한 3, 4주에 한 번씩 이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자주 자르러 나가지도 못하고 안 자르는 중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고요. 영상 편집 요즘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거 약간 시작하게 된 거는 간사님이 갑자기 다음 주까지 금수련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라고 영상 편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해보면 어떻겠냐 되게 독학처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뭐 아침 될 때까지 조금 집중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. 나에겐 목적이 필요해.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야지 이제 뭔가 성공한다 라고 이렇게 성공의 정의를 내리고 막 그거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데 취직해서 정말 돈 잘 버시는 그런 분들을 좀 봤을 때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범죄나 이런 거 연루돼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정말 맞는가? 이런 약간 고민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뭔가 방향을 잃은 그런 삶을 살았고 순간적인 즐거움, 기쁨들이 굉장히 삶에 좀 내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사실이 약간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멘토링이라고 무조건 들어갈 수도 없고 누가 하는지 좀 알아야 되고 어떤 데서 좀 이걸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검색을 좀 했었는데 보니까 기독교 동아리. 근데 저는 사실 원래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했거든요. 왜냐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랑 별 다를 것 없이 교회 다니나 보다 이 정도였고 거룩한 척하는 것도 싫었고 조금 고민을 했지만 뭐 어떻게 학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CEC 멘토링을 가게 됐는데 그냥 뭐 좋은 선배들이구나. 그 멘토링이 다 끝나고 피자 먹고 이제 다 애들 신입생들 보낸 다음에 거기서 마무리 좀 뒷정리를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막 대학생이 된 저의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청소 시간에 청소를 시키면은 열심히 하는 애들 뭐 한두 명 있고 도망가는 애들 한두 명 있고 대부분의 그냥 뭐 설렁설렁 대충 하는 친구들 그때 제가 봤던 CEC의 모습은 강압적인 선생님이 없는데도 다 같이 뭔가 청소를 하는 모습 굉장히 충격적인 제가 생각했던 상식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걸 깨는 그런 CEC 선배들의 모습에 조금 당황하면서도 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고 좀 이후에 있는 모임 같은 것도 좀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이 순장님들의 모습에 뭔가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됐고 굉장히 친한 수염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진짜 캠퍼스에서 모든 거를 다 섬기시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뭐 수련회 같은 거 뭐 버스 타고 가면은 항상 그 버스 밑에서 맨날 캐리어 가지고 온 거 막 다 실어주시고 테트리스 하고 계시고 약간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선생님 도대체 이거를 왜 하시냐 좀 제가 물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다른 시체들은 이거를 안 해도 되지 않냐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아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심 관점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나에겐 기회가 필요해. 제가 CEC를 돌아봤을 때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받은 게 무엇인가 생각해봤을 때는 순장님들의 사랑 혹은 예수님의 사랑 단순한 걸 뛰어넘는 그런 정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이 이어서 그런 사랑을 또 베풀 수 있는 곳 또 그런 사랑을 할 기회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CEC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고 또 순원들을 순모임 해주고 제자로 키워가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필요들을 많이 채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